네, 안녕하세요. 한부살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은요, 나에게 맞는 더 어느 지역 가야 내가 부자로 건강하게 성공하고 잘 살까? 네, 이런 거 중요하죠. 어떤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정년퇴직하고 고향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전에 만나면서 했던 말들이 있대요. 우리 정년퇴직하면 우리 셋이서 넷이서 이렇게 돈 좀 해서 뭐 좀 한번 해보자 그랬대요. 네, 고향 가서 아주 쪽박났습니다. 친구가 그 예전의 친구지 만나서 해보니 그게 아니더래요. 인간 문제도 있었고 아주 급하게 하는 바람에 부부간의 갈등도 있었고 무엇보다 고향에서 친구 외에는 주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마음의 상처만 받고 한번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신 적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고향 찾아갔다가 친인척이나 또 친구들, 동창 이런 쪽으로 믿고 갔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고 뭔가 마음이 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진 재산, 퇴직금하고 남은 재산까지 다 잃게 되면 빚도 생기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겠지요? 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또 서울 은평구에서 자랐어요. 자라서 사업도 하고 승승장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욕심도 나잖아요, 사람이. 네, 사업이 잘 되니까 강남으로 한번 진출해보자. 그래서 은행에서 큰 빚도 내고 강남에 오래된 구억을 헐어서 옛날 집을 헐어서 헐고 다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짓고 어마어마하게 빚을 졌겠지요. 글쎄 2년도 안 돼서 사업장에 경매 신청이 돼서 결국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은평구에서 계속 그렇게 이게 다 내 여기까지고 여기서 그냥 안전하게 해자 했으면은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면 어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안정하게 잘 슬슬 이렇게 크고 있고 무리가 없이 잘 지낸다면 그 지역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 식당도 어떤 장사터도 보면은요, 확장 이전했습니다 해서 옮겼는데 오히려 잘 안 될 때가 좀 있지요. 가보면 수산하고 예전 같지 않고 음식 맛이 그런 거 갖고 그럴 때가 많아요. 어디 뭐 좀 잘 돼서 크게 좀 했다 싶어서 가보면은 예전과 같은 옛맛이 안 나요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털을 움직이면은요 많은 기운들이 같이 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터에서 지금 사는 터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서 큰 방해가 없고 막힘이 없고 안전하고 그냥 수돌수돌 됐다면은요 그곳에서 계속 계신 게 좋아요. 부득이 큰 움직임을 하셔야 된다면 또 어디 또 잘 사는 동네에 가시거나 이럴 때는 꼭 좀 지역이나 방향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때, 네, 언제 움직여야 되고, 네, 몇 식구가 가야 되고, 네, 이런 거 굉장히 따져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말은 제주도를 보내고 사람은 서울을 보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기회도 많고 경쟁도 치열한 그런 서울, 네, 큰 대도시 좋지요. 그곳에 강남, 뭐 서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좋긴 하나 모든 사람에게 성공과 부를 안겨주는 건 아니죠. 또 갑자기 움직여야 될 때는 그 때가 맞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기회도 많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 서울이 본인의 몸에서, 네, 기운에서 그만큼 스트레스 그런 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동네, 잘 사는 동네보다는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동네가 좋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편안하게 잠자리 좋고 그런 데가 좋지요. 심사숙고하셔서 어디를 움직일 때는 결정 잘 하셔야 됩니다. 네.